부등호 상관계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세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육자구리 올려서 고정해줍니다. 왼쪽에서 끈이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제 여기 두 개 정리해 줄 텐데요. 왼쪽 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라인 찾아갑니다. 다시 뒤집어서 나가고요. 여기 이만 남겨두고 이쪽 고리 열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빠지는 선 없으니까요. 파란 끈은 가운데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고요. 이쪽 부분 고리에 육자고리 열고 감고 세로로 올리고 파란 끈 대신 초록색 끈을 뒤에서 앞으로 감고 나가고 육자고리 감을 부분이 부족하면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풀었다가 감고 다시 세우고 초록색을 왼쪽에서 육자고리 감고 나갑니다. 초록 부분을 분홍 끈으로 대신 감고 나오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나가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풀어주셔도 되고 다시 뒤집어서 앞에서부터 또 초록끈 따라서 들어가겠습니다. 초록끈 빼셔도 되고요.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잘 정리해 줍니다.
송곳으로 더 예쁘게 조여줍니다. 매듭은 다 조여졌고요. 거꾸로 돌려서 세우면 완성입니다.